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자, 이름? 이름 최서유요. 서유? 네. 최서유? 네. 충청도? 저요? 서울. 몇 살? 저요? 만으로 스무 살이요. 와. 뭐해? 저 대학교 휴학생이에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그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이 남자친구의 전 애인의 스킨십하고 연애 경험이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그런 걸 남자친구 얘기를 해? 네. 그래서 질투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해서 집착을 하고 질투를 했는데 결국에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왔어. 가지 마. 가지 마. 네? 들어가. 가. 다른 사람들 만나. 네? 들어가. 가. 다른 사람들 만나. 그거는 우리가 보살 안 보니? 봐요. 늘 얘기를 하잖아. 좀 제발 짤만 보고 넘기지 말고 줄거리를 다 보란 말이야, 보살을 볼 때. 줄거리를 다 보란 말이야, 보살을 볼 때. 당. 감사합니다. 당 충전하고. 네. 들어가. 아,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에휴, 참 우리가 늘 얘기한데 뭐 일단 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는 볼게. 그래서 네. 어떻게 만났어 처음에? 처음에 배우 지망생이라서 연기 학원에서 같은 반이어서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처음에 절 보고 첫눈에 반해서 여기 1, 2분 동안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왜 쳐다보냐고 물어봤는데 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스타일인데 혹시 번호 줄 수 있냐 해서 이제 그냥 번호를 주고 연락을 1, 2주 하다가 마음이 생겨서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만났어? 1년 8개월 정도 만났어요. 그러다가 연애 한 3개월쯤에 부산을 이제 처음으로 놀러 갔어요. 근데 부산을 놀러 갔는데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를 갔었대요. 부산 여기 구치소를. 아, 내가 그때 면회 왔었는데 걔 진짜 웃겼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카페 같은 데 가도 어? 나 여기 직전 여자친구랑 왔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다시 만나지 왜 날 만나 이러지? 걔가 너 좋아가지고 봤더니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왜 내 앞에서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냐. 근데 남자친구는 아 그냥 재밌어서 심심해서 한 건데 전 여자친구랑 이제 약간 뽀뽀나 키스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첫 키스 얘기를. 그러면서 첫 키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사랑 얘기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얘가 첫사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래서 제가 거부감이 느껴져가지고 안 했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키스 안 했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 키스는 했죠. 봐봐. 근데 많이 거부를 했었어요. 거부를 했었으면 뭐해? 결과론적으로는 했는데. 저. 그럼. 그 뒤로 제가 뭐라 한 다음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 혼자 집착하게 됐어요. 뭐 어떻게 집착을 해? 예를 들어 카페를 가면 여기 누구랑 왔어? 전 여자친구랑 왔어? 그럼 나 안 갈래. 여기 누구랑 여행 왔어? 그럼 전 여자친구랑 왔어? 그럼 나 안 갈래. 이렇게 계속 이제 저 혼자만 집착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이제 전 여자친구 얘기를 절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적이 엄청 많았어요. 한 열 몇 번 헤어졌었어요. 제가 헤어지자 해서. 근데 네가 다시 만났잖아 근데. 아니요 그 남자친구가 붙잡았어요. 남자친구가 울면서 잡았었어요. 무서워.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래서 다시 재회를 했었는데 계속 제가 집착하고 질투 계속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남자친구 헤어지자 해서 갑자기 반대로 역으로 헤어지자니까 다시 만나고 싶더라고요. 네, 그치, 갑자기 그치. 만나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가 다시 만나자고 얘기해봤어?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도 이 오빠도 저한테 마음이 있어서 만나고 싶은데 너가 고쳐질 수 있겠냐? 너가 집착하고 질투하는 거를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겠냐? 아니 근데 똑같은 놈들끼리 한 명은 계속 죽기 살기로 과거를 얘기를 하고 맞아요. 한 명은 과거를 집착하고 맞아요. 걔를 안 만나면 뭐 죽을 것 같아? 마음이 좀 시큰거리는 시큰거리는 건 좀 참으면 나은데 진짜요? 잠깐 시큰시큰하고 일단 갯비빔 먹으면 되거든요. 왜 그렇게 어디가 그렇게 좋아? 우선은 키가 185에 약간 이수혁 닮았어요. 뻥까지 마. 진짜로 약간 느낌. 그랬으면 뭐가 돼도 됐겠지. 너 티야? 그냥 제 마음에 이상형이 들어가지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우선은 철벽을 쳐요 다른 여자들한테. 너랑 있을 때 당연히 천벽을 치지. 그럼 뭐 내가 여자친구랑 있는데 다른 여자를 받아줘? 철벽이 아니라 그거는 그런 척하는 거지. 그런 척이라고요? 아니 철벽을 당연히 철벽이 아니라 너랑 같이 있을 땐 당연히 철벽을 치지. 아니 철벽을 당연히 철벽이 아니라 너랑 같이 있을 땐 당연히 철벽을 치지. 그 이상한 사람이지. 연락도 안 해요. 다른 여자랑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잘해준 게 뭐 있냐고. 잘해주는 거 아무 이벤트를 많이 해줘요. 아무 날도 아닌데 막 갑자기 선물 사주고 갑자기 택배 오면 문 열어보면 갑자기 선물 와 있고 아무 날도 아닌데. 내가 볼 때 너무 로맨티스트. 내가 볼 때 너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연기에 좀 집중하면 안 되니? 어? 연기자가 꿈이란 사람들이 그냥. 그쵸. 아니 그 걔는 지금 그래도 아직도 연기 학원 다녀? 네. 그거 그냥 연기 학원만 다니고 있어요. 그 서유야 정신 똑바로 차려. 어? 너는 어차피 지금 걔랑 백날 첫날 사귀어도 걔랑 결혼만 안 해. 걔랑 결혼만 해. 결혼할 것 같지? 네. 이렇게 사귀고 이러면 미래에 네. 둘이서 어? 네. 뭐 행복하게 집 사가지고 거기서 살고 조금 그렇게 안 돼. 어? 그럼 니네가 결혼할 확률은 0.01%도 없어. 1%가 있어 그래도? 0.01? 그 0.1 0.01? 그 0.1? 0.1도 안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어찌 됐든 그 정도로 아니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진짜 연기 공부를 하고 와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는 남자 그 걔한테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고 있네. 엉뚱한데. 맞아요. 맞아요. 어? 인정은 또 빨리 해야 돼. 존나 알고 있어. 아 그래서 무슨 연기자가 되냐고. 그래. 어? 너는 지금 내가 볼 때 연기자가 될 가능성도 0.01%야. 맞아요. 여기 와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럴 시간이면 나 같으면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연습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그치. 고민을 하고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배우 뭐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개뿔 아무것도 없이 뭐 어, 맞아요 그 잘못한 거 맞는 거 같아요. 인정을 네. 인정을 또 서유가 지금 오늘 계기로 한번 잘 네. 생각해봐. 그래 서유야 진짜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남자친구랑 뇌 여자친구 얘기를 해 집착하고 질투하고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앞으로 살아간 내 삶의 목표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네. 어? 네. 오늘을 계기로 네. 진짜 네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봐. 네. 야, 형, 나 그 생각했어. 보살 출연자 최초의 여배우가 딱 나오면 야 우리도 기분 좋겠다, 그치? 어? 저 서유 아니야? 저 서유 아니야? 와 이러면 기분 소름 돋을 것 같지 않아? 와 이러면 기분 소름 돋을 네. 것 같지 않아? 네. 들을 수 있을까 소식을? 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면 안 돼 잘해야지 그럼. 잘할게요.
이거 뭐 잊으려고 해도 될까 봐. 아. 꽃가마 이게 뭐냐면 성공하라는 거야, 네 인생이. 아, 그치? 가마꾼이 될 거 아니면 가마에 올라탄 사람이 될 거. 가마에 올라탄 사람. 그럼. 네. 이렇게 어영부영 사랑만 하다가 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늙어. 어? 안 되죠.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네. 그래, 들어가. 감사합니다. 어, 그래.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대답은 너무 잘하네. 얘가. 우선은 연애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질없는 혼자 고민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락 또 오실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락 오면 아직 마음이 있어서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실 거예요?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었는데. 아, 맞아요. 칼처럼 차단하겠습니다. 내 미래에 더 집중하자. 연애는 나중에. 최서유.